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책은 언제나 변함없는 친절로 너를 대한다 라고 플러는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즐거웠다면 그 마음 그대로를,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오늘의 이야기가 위로해 드릴게요. 책은 언제나 친절하게 나를 대하는 친구니까요. 그럼 우리 오늘의 친구 만나볼까요? 제목, 알라딘과 요술램프. 원작, 앙투안 갈랑. 옛날 어느 나라에 알라딘이라는 작은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알라딘의 집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살며 혼자 계신 어머니를 열심히 모시고 살았지요. 어느 날 알라딘이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알라딘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녕? 네가 알라딘이니? 난 너의 삼촌이란다. 저 먼 나라에서 일을 하고 이제야 왔단다. 여기 너의 선물도 사가지고 왔단다. 알라딘은 처음 본 삼촌이 낯설었지만 자기에게 삼촌이 있단 소리에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나쁜 마법사였답니다. 마법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알라딘, 잠깐 심부름 좀 해주겠니? 아, 그냥 같이 어딜 좀 가주면 돼. 네, 삼촌, 알겠어요. 마법사와 알라딘은 마을 뒤편에 있는 사막으로 갔어요. 어느 한 곳에 사막 바닥 모래를 쓸자 처음 보는 돌문이 나왔지요. 수리수리 머수리, 돌문아 열려라. 마법사가 주문을 외치자 돌문이 열렸어요. 자, 알라딘, 저기 저 안에 들어가면 낡은 램프가 하나 있단다. 그걸 좀 가져다 주겠니? 삼촌, 그런데 저 동굴안이 너무 깊고 깜깜해서 좀 무서운데요. 알라딘이 오물쭈물대자 마법사가 말했어요. 그럼 알라딘, 자, 이 반지를 끼고 가거라. 반지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알라딘은 무서웠지만 용기 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을 들어가니 화려한 보석들과 진귀한 물건들, 그리고 금화들이 산처럼 쌓여져 있었지요. 우와, 대단해. 보물창고잖아? 오, 너무 멋지다. 알라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보석들 한 가운데에는 낡은 램프가 보였어요. 알라딘은 낡은 램프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요. 알라딘, 먼저 그 낡은 램프를 나에게 주렴. 마법사가 말했어요. 아, 삼촌, 저 먼저 올려주세요. 그럼 이 램프를 드릴게요. 아니야, 램프 먼저. 아니, 저를 먼저 꺼내 올려주세요.
뭐야? 이 나쁜 녀석, 널 이곳에 가둬버리겠어. 화가 난 마법사는 알라딘을 혼자 동굴에 남겨두고 돌문을 닫고 가버렸어요. 아, 이런, 이거 어떻게 나가지? 여긴 너무 어둡고 무서워. 엄마, 보고 싶어요. 알라딘이 반지를 낀 손으로 눈물을 닦자 웬 거인이 펑 하고 나타났어요. 주인님, 저는 반지의 요정이랍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란 알라딘이 대답했어요. 저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알라딘이 대답하자 반지의 요정은 알라딘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죠. 집에 돌아온 알라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아휴, 큰일 날 뻔했구나, 알라딘.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 램프는 우리 닦아서 쓰자꾸나. 어머니가 램프를 닦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반지의 요정보다 더 큰 초록색의 거인이 나타났어요. 주인님, 저는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원을 말해보시지요. 깜짝 놀란 어머니와 알라딘은 배고프니 먹을 것을 차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뚝딱 금세 차려졌죠.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착한 알라딘은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공주님의 행차를 보게 된 알라딘은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아,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공주님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알라딘은 그날 뒤로 상사병에 걸려 알아 누웠어요. 알라딘, 이 어미가 임금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 어서 일어나 밥 좀 먹거라. 어머니는 그동안 알라딘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임금님께 갔어요. 임금님, 저희 아들과 공주님을 결혼시켜주세요. 뭐야? 감히 상인 주제에 내 딸과 결혼시켜달라니? 내 딸은 아주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과 결혼시킬 것이야? 임금님이 말했어요. 다음날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을 불러 멋진 궁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임금님께 바칠 보석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죠. 임금님은 어마어마한 궁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이만하면 아주 훌륭한 사위감인걸? 그렇게 알라딘은 공주님과 결혼하여 멋진 나날들을 보냈어요. 이 소식은 마법사의 귀까지 들어갔지요. 뭐? 알라딘이 결혼을 해? 내 램프 덕에 공주님과 결혼을 한 게 분명해. 마법사는 램프를 빼앗기 위해 궁전으로 갔어요. 낡은 램프를 새 램프와 바꾸어 드립니다. 공주의 시녀는 그 소리를 듣고 알라딘의 낡은 램프를 새 램프로 바꾸었어요. 마법사는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어 말했어요. 나와 이 궁전을 아프리카로 옮겨줘. 네, 주인님. 램프의 요정은 마법사와 궁전을 아프리카로 옮겼어요. 잠시 궁전을 비웠던 알라딘은 그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 반지의 요정을 불러냈어요. 공주와 궁전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줘. 주인님, 그런 힘이 저에게는 없답니다. 반지의 요정이 말했어요. 아, 그럼 나를 공주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반지의 요정은 금세 알라딘을 아프리카로 데려다 주었어요. 궁전에 도착한 알라딘은 공주가 있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알라딘을 발견한 공주는 너무 기뻤지요. 알라딘이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여기 이건 독약이에요. 마법사에게 꼭 먹여야 해요. 그런 다음 우리 함께 여길 나가자고요. 네, 알겠어요, 알라딘. 공주는 그날 밤 술에 독약을 타서 마법사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마법사에게 말했어요. 마법사님, 제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마셔요. 아, 공주, 드디어 마음이 좀 풀린 것이요? 그래요, 같이 한잔 합시다. 마법사는 공주가 준 술을 단숨에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는 침대에 쓰러져 버렸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알라딘은 마법사의 방에서 낡은 램프를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램프의 요정을 다시 불러내었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와 공주 이 궁전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알라딘이 말했어요. 네, 주인님. 램프의 요정은 공주와 알라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었어요. 오, 공주, 드디어 돌아왔구나. 정말 반갑네. 아, 고마워, 내 사위. 임금님이 기뻐하며 둘을 맞이했지요. 알라딘은 그 후로 사막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꺼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램프와 반지 속에서 살았던 요정들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알라딘은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라딘과 요술 램프. 여러분에게도 소원을 빌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램프가 손에 있다면 무엇을 빌고 싶으신가요?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은 상상.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하지만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나의 열심만이 그 모든 꿈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 기억하기로 해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꿈속 나라로 여행을 떠나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